다시 읽을까요? 예. 수행승 뒤에 왜 형성이라고 하는가? 수행승 뒤에 조건적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형성이라고 하는가? 어떻게 조건적으로 조작하는가? 물질을 물질적으로 조작하고, 감수를 감수적으로 조작하고, 지각을 지각적으로 조작하고, 형성을 형성적으로 조작하고, 의식을 의식적으로 조작한다. 수행승 뒤에 조건적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형성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왜 의식이라고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식별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한다. 무엇을 식별하는가? 신맛도 식별하고, 쓴맛도 식별하고, 매운맛도 식별하고, 달콤한 맛도 식별하고, 떫은 맛도 식별하고, 떫지 않은 맛도 식별하고, 짠맛도 식별하고, 싱거운 맛도 식별한다. 수행승들이여 식별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식별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얘가 신승짠단으로 나왔고, 우의 상을 보면은 지각, 인식하기 때문에 지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빨주노초 파남부가 나왔어요. 나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걸 보면서 이것밖에 못해. 설명을 이것밖에 못하는가. 도대체 그게 그거 같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들란 말인가 라고 한때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상과 식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명희 선생님 한번 이거 안에서 상과 식을 한번 구별을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인덱스화 되어 있어서, 이거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위자라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분을 해내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거는 신맛이다라고 내 데이터를 갖다가 신맛과 짠맛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구분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걸 갖다가 위자라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그 여기에 관련된 논서들을 그 많이 그렇게 보았고 증거를 많이 수집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래서 논문 그 써낸 것 중에 하나가 그 오온에 대한 논문을 예전에 그 저것이냐. 우리 불교 연천하 할 때 한번 논문 발표를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왜 식을 그 상을 색, 그 색깔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식을 맛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아, 이 경전을 처음 보는 사람은 생각할 기회가 없었겠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식과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을 다 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경전에서는 여기서 행은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주석서, 거기에 주석서 지금 나와 있는가요? 지금 여러분들 읽고 있는 것에? 없어요? 아, 이것도 이후에 또 집어넣나 보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시면은 여기 3번 3번에 보면은 내가 일단 그 산스크리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글자가 사이즈가 어떤가 모르겠다. 괜찮은가요? 네. 네, 그래요.
빨리하고 산스크리트고 차이가 별로 없죠. 바가바타 두 수트레 사제타나카야 이띠욱담 브라다나 브라단냐 바가바타 세존께서는 두 수트레 경전에서 삿 여섯 가지 쨌다나 쨌다나까야 사신을 그렇게 행원이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뿌라다나 굉장히 수승하기 때문에라고 한다. 그래서 쨌다나 쨌다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의도예요. 우리는 먼저 의도가 있고 선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을 하고 우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쨔따나라고 하는데 여섯 가지 쨔따나를 그 행운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로 돌아오면은 행으로 돌아오면은 긴짜 비카베 쌍카레 베닷다 왜 형성이라고 하는가? 쌍카라 쌍카땀 아비상카론 띠띠코비카베 따스마 쌍카라띠 부짜띠 쌍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유입, 유의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혹은 유의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형성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상가론띠 조작을 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형성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조작해서 무엇을 형성시키려고 하죠? 스님, 무엇을 형성시키고 무엇을 조작할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조작이 있어요. 이게 조작이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뭐냐면은 스님은 미국이나 그런 데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불교가 조각조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현실이 그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도 않는 그 비현실적인 것 같다. 그런데 고은사 화음왕님에서 일미의 불교를 가르친다고 하고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어떠한 의도 일미의 법을 배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2년 동안 마음을 써서 조작해서 일미의 불교의 법을 배워서 나중에 그 일미의 법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흐름들이 있죠. 이 마음의 흐름들을 여기에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청성,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은 이런 형성과 조작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들어낸.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불이 꺼진 사람. 마음의 불이 꺼진 사람 이외에는 어떤 식으로 나 자신을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조작하는 마음이 유의에 노력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유의의 노력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 모든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주변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형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히 설명이 됐는가요? 이해가 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까? 행 괜찮아요? 이 정도 번역이면 형성 조금 뭐라고 할까? 핀트가 어긋난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이 그 상카라를 번역할 때 의도, 욕구, 욕망 이게 현대적인 언어로 노골적이에요. 지금 아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욕구, 욕망에 의해서 무슨 욕구가 있었어요? 일미의 법을 회통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일미의 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일미의 법을 그렇죠 하고자 하고 의욕 예 그런 이제 비슷한 단어죠. 의욕 그다음 혹은 원도 돼요. 좋은 말로 하면 그래서 의욕, 욕구, 욕망. 근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아주 새끈한 단어를 요 이번에 아주 깔끔하고 새끈한 단어.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측면을 지정의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욕망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러면은 아주 사람들은 아주 금방 알아들어. 아, 그렇지. 나는 욕망이 있어. 근데 욕망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조금 이제 넓게 쓴다면 선해지려고, 좋아지려면, 해탈하려고 하는 욕망.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그 산스크리트에서는 욕망이라고 하지 않고 진야사라고 해요. 그래서 욕망은 까마라 그래. 그래서 단어가 다 각각 틀려요. 근데 우리 한글은 조금 애매해요. 진야사는 뭐로? 진야, 해탈을 원하는 것은 진야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용락을 추구하는 것은 까마라 그래. 단어가 달라. 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우리도 뭐, 원, 욕망,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렇게 쓸 수 있죠. 하여튼, 그 욕구, 욕망, 그 다음에 의도, 요런 것들이 이 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행, 오온이 뭘 말하는지를 이모저모로 examine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온을 어떻게 다스리고 오온이 궁하다는 것이 어떻게 해탈하고 연관되고 깨달음과 연관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는 먼저 결론부터 내린다면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이 욕망과 욕구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색. 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색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몸이라는 색, 혹은 내 주변 환경이라는 색.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타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혹은 3시간 이상을 여기를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유혹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몇 분이 거기에 희생되신 분이 계신데 그런 그 욕구가 있는데 그러나 그 욕구보다도 여기에 와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 여기에 안 나오면은 뭐 학감 스님에게 혼난다고 하는 두려움, 뭐 하여튼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니까 여기로 오는 것이지 공부하려는 욕구가 다른 유혹보다 약하면은 에이 오늘 하루 정도 빠져버리지 뭐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내가 욕구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욕구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내 색, 내 그 몸, 내 몸하고는 욕구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저녁 8시가 넘었어. 그런데 배가 아주 끊어질도록 고파. 그런 욕구가 발생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차라리 빵을 먹고 돼지처럼 잔을 안 있어도 새벽녘에 그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라고 해서 이제 막 그냥 먹어서 배고픔을 달래서 잠을 청한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욕구 때문에 뭐예요? 내 몸이 살이 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몸에 이제 욕구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를 공부하고 싶은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내 욕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구가 두 가지의 색에 영향을 미치는데 나의 몸이라는 색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의 색이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됐는가요? 그 두 가지, 그 욕구가 두 가지. 그래서 행을 연하여 뭐가 있어요? 색이 있어요. 행을 연하여서. 그래서
이 욕구에 의해서 나의 현재 상태, 몸과 환경이라는 상태가 욕구에 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를 나타내야 되겠어요? 지금 요만치 결론을 가지고 뭐를 나타내야 돼요? 수행을 한다. 욕구를 나타내는 게 수행이에요. 욕구를 어디에서 어디로 나타내야 될까요?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져야 되겠죠. 무엇이 낮은 것이고 무엇이 높은 것일까요? 까마, 욕계의 욕구를 새끼의 욕구로, 새끼의 욕구를 무새끼의 욕구로, 무새끼의 욕구를 무슨 어디로 욕구로? 초세간, 초세간의 욕구로. 초세간은 수다운의 욕구, 사담, 아라한, 아라한, 그 다음에 보살, 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초세간적 욕구죠. 그래서 쉬운 말로 간단하게 하면 세간적 욕구에서 초세간적 욕구로 바꾸는 것. 그러나 거기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오용락을 비법적으로 욕구하는 것에서 오용락을 합법적으로 이루도록 욕구하는 것만 해도 제가 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오용락보다도 새끼의 선정의 즐거움이 저 좋은 쪽으로 나가면 더 낫고, 그 다음에 새끼의 선정의 즐거움보다도 해탈의 즐거움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팅,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높여 나가는 것, 이렇게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악도의 그런 욕구에서 초세간의 욕구로 그것을 올려주는 것을 그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의 욕구를 다스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승려들 중에서 의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호 스님 선종을 대표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 마구니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생기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욕구를 다스려야 된다, 행을 다스려야 된다 라는 것은 그것은 확실해졌어요. 근데 how to, 어떻게 다스리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행을 다스리는가, 욕구를 다스리는가. 근데 그런 말을 했었죠. 어떤 욕망이 발생하는 데는 연기법에 의해서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망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크게 두 줄기의 산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두 줄기의 큰 산맥에 영향을 받는데 뭘까요? 수화상. 수화상. 그거를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느낌과 성격 분별. 느낌과 그 분별. 예를 들어서 같은 걸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오해를 헷갈리지 않으니까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는 둘 중에 한 가지 이유에서 마셔요. 하나는 그 맛이 좋던가, 아니면은 그게 내 몸에 유익하던가. 맛이 좋다, 요거는 수상행에 어디에 속해요? 수인데 무슨 수? 맛이 좋다. 락수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쉬운데 이것이 내 몸에 이롭다라는 생각, 이거는 오온 중에 어디에 속해요? 산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냐, 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로 좁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경전과 논서를 통해서 이 상을 얼마나 다양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경전을 짧게 본 사람은 상은 마크다, 표시다, 거기에서부터 더 벗어나지 않아. 그리고 그 외의 것을 얘기하면 다 틀리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 상을 어떻게 수행하란 말이야. 마크, 표시를 가지고. 그건 아직 이제 뭐랄까, 철학적으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식의 상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 상당히 깊이 있는 해석 중에 하나다. 완벽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나요. 어떤 상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 있어요. 자, 세 가지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선한 생각, 무기의 생각, 악한 생각.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것이 나에게 이롭다는 생각, 해롭다는 생각. 중생들이 가장 많이 논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것은 나의 이로움과 저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인가. 제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뭐를 딱 하라고 했을 때, 작년에 우리 반 스님들에게 내가 이제 소임을 이렇게 딱 그렇게 나눴는데 하판이 너무 불공평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판한테 하나만 이렇게 나눠서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하나를 내가 가지면은 나에게 이롭지 않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대중공원까지 간 그런 예가 있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뭐에 가장 예민하다고요? 이해,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가장 예민해. 그래서 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요즘에 그 미국 그 저기를 많이 보면은 What is right to do? Justice, 정의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미국에서 나오는 많은 그 슈퍼맨 뭐 이런 거 나오는 영화들도 전부 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의의 사도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스가 있죠.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시비예요. 이것은 옳은 것인가 그런 거예요. 생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해, 나에게 이롭고 해로운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 두 개의 생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두 개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이 상을 이 두 가지 시비 이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렌지 주스를 딱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렌지 주스가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여러분들 뭐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가 이것이 맛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로는 나에게 내 몸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의 대표적인 것은 고수와락수고, 그 다음에 상의 대표적인 것은 이해. 이해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렌지 주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탐착을 하는 것은, 이제 오렌지 주스를 여러분 공식을 다 대입시키세요. 뭐 본사 주지에 대해서 탐착을 하는 것은 뭐 해서 뭐 하여튼 뭐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 아름다운 그 승복, 그 부드러운 승복, 맛있는 음식, 좋은 터. 우리 스님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터가 좋은 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 그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뭐가 발생해요? 이 오렌지 주스가 나에게 이로와 그 다음에 맛도 좋아.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슈퍼마켓에 가는 거야. 바로 가서 그냥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역발상도 여기는 통제할 수 없어요. 이 두 개를 통과시키면 맛도 좋은데 내 몸에 이롭대. 그러면 그것을 누르면은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욕구를 바꾸려고 하면 뭘 바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맛의 정체, 내가 믿고 있는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성이 이로운가? 이 내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성의 맛이 있는가?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렌지 주스는 결정포 맛이 있고 자성의 맛이 있고, 만약에 오렌지 주스는 결정포 이롭다라고 한다면 바꿀 도리가 없어. 나는 그 욕망을 바꿀 도리가 없어. 그냥 그대로 운명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렌지 주스에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수와 상의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 어떻게 없는지 한번 설명해 봐요. 조건이 바뀌면, 오렌지 주스가 조건이 바뀌면 맛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한다. 어떻게 조건이 바뀌면? 내가 한국에 2월 달에 왔는데 더운 날에는 날씨가 막 굉장히 추웠어요. 추웠는데 내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사와가지고 열 박스 넘게 들어왔는데 5월달이 될 때까지 단 한 잔도 안 마셨어. 마셔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어. 이렇게 사다 줬기 때문에 내가 맛있게 마셔준다는 제스처를 표할 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 몸이 추우니까 손이 안 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렌지 주스의 맛이라는 게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렌지 주스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그 온도, 그 다음에 내 신체적인 상태,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나는 맛이 있다, 맛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 자성과 본질은 맛을 여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수즉시공, 색즉시공, 상즉시공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막 강조하는 것은 수가 공하고 그 다음에 상이 공하기 때문에 행, 나의 욕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이 공하기 때문에 내 욕구에 따라서 나쁜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 좋은 환경은 나쁜 환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색이 공하지 않다면 그러면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쁜 환경에 살아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좋은 환경이죠. 그러나 이 오온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바꾸게 되고, 욕망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니까 심신과 환경 전체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순회되니까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본다면 수와 상과 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요? 수행이라는 관점 속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해, 시, 미로 보는 것이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좋고, 그 다음에 이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을 욕구, 욕망, 그 다음에 선한 욕구, 그 다음에 악한 욕구라고 하는 욕구, 욕망으로 봐주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다음하고 다음 주는 여기에 근거가 되는 정정과 논서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납득을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진짜 주제가 나오는데 뭐 수식을 조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반장수님 몇 분에 모일까요? 45분. 45분.